마케팅부 박민지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요, 서울에서 레트로를 즐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동묘 구제시장이고요. 저희가 오늘 여기서 레트로 분위기로 쇼핑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는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오레 홍보제작부서 최은영. 저는 시오레 가이드부 허승아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무슨 촬영을 하죠? 저희 오늘 모던한 컨셉으로 하루 종일 좀 놀아볼 건데요. 오늘 뭐 할 건가요? 오늘 옷집도 가서 쇼핑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오늘 하루 동안 모던한 일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동묘 구제시장이고요. 저희가 오늘 여기서 레트로 분위기로 쇼핑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는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는 오늘 실내에 빈티지샵 위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돌아다니다가 되게 레트로 분위기가 뿜뿜 나는 그런 빈티지샵에 들어와 봤고요. 일단 저희가 여기서 옷을 한번 골라볼 건데, 우선 레트로가 무엇인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민지님한테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레트로는 과거의 유행이나 그런 것들을 그리워해서 과거의 유행이나 과거의 흐름 그런 걸 다시 따라가고 그걸 되찾으려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유명한 레트로는 패션 분야에서의 레트로, 아니면 음악이나 인테리어 분야에서의 레트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레트로 패션을 찾아보려고 하고요. 요즘에도 유명한, 아니면 사람들이 즐겨 착용하는 아이템은 머리에 이렇게 꽂는 두꺼운 머리띠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쪽에 주로 많이 꽂는 큰 띠 있겠습니다. 약간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약간 덕선이가 이렇게 꾸몄을 때 입는 그런 청청 패션, 아니면은 되게 통, 저도 약간 입은 약간 이런 통 넓은 청바지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제가 살짝 찾아봤는데 보통 이렇게 디자인은 심플하면서 색은 완전 이렇게 빡 튀는 원색적인 그런 옷을 입는 게 되게 레트로의 키워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그 키워드 맞춰서 서로한테 옷을 한번 골라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색쨍한 그래서 체크 패턴도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스타일도 약간 레트로인 것 같아요. 민지님이 셔츠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킵해보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이런 무늬도 저희 어렸을 때는 엄마가 옷 찾아주면은 이런 게 뭐냐고 막 화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이런 게 많이 있는 거 보면 레트로가 유행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고른 이 셔츠가 조금 색이 밝은 색이었으니까 그래도 위아래로 막 너무 밝아버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은 하의는 살짝 어두운 색으로 이쪽에 치마들이 그쪽에 있는데, 레트로 유행에서 되게 긴 치마, 긴 플레어 스커트 많이 입힌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색깔이 그래도 조금 차분한 색을 골라보자면, 약간 이런 것도 되게 플라워 패턴, 화려한 플라워 패턴도 되게 레트로 키워드긴 한데, 저는 약간 이런 컬러가 좀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얘도 사실 되게 하이웨스트로 많이 올라오면서 약간 이렇게 너무 짧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서 한번 얘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님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민지님한테 이렇게 두 벌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것도 되게 아까 말씀하신 옷 중에서 좀 넓은 청바지? 그런 걸로 저는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가 찾는 레트로와 좀 맞아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네, 저희는 이렇게 빈티지샵 들어와서 되게 질 괜찮아 보이는 셔츠 한 장에 각각 만 원씩 총 2만 원 이렇게 싸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거리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오늘 서로에게 어울리는 소품들을 한번 골라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럼 잘 고르요? 고르실 수 있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이런 선글라스가 거의 29,000원대여가지고 친한분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검은 색깔 머리라서 이거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입구 쪽인데 여기에 이제 기본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은영님께 어울릴 만한 거를 제가 한번 찾아볼 건데 저희 같은 모던 스타일은 요즘 여름이니까 이런 실버 주머니 같은 것도 좀 잘 어울릴 것 같고 목걸이도 이렇게 긴 거 요즘에 그냥 심플하게 머리 차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좀 좋은 것 같고 제가 약간 좀 심플하고 좀 이런 클래식한 걸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위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심플하고 그런 모자를 좋아하셔가지고 모자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위에도 흰색 입으셔서 어두운 계열의 모자를 하면 평소에도 잘 입고 다니실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또 좋아 심플한 거 좋아하셔가지고 어두운 색깔이고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는 진짜 모던한 느낌이잖아요. 이 안쪽에는 또 초록 색깔로 포인트 있어가지고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벗을 때 또 이렇게 보이는 게 또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거는요 42,000원짜리고요. 승원님이 또 얼마나 좋아하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다녀보다가 모자 섹션에 왔는데 요즘 이런 번거지 모자가 유행이거든요. 이런 거 좀 요즘에 힙하게 좀 많이 쓰잖아요. 약간 조금은 레트로한 느낌일 수도 있긴 한데 좀 더 모던한 그런 스타일로 변형을 해가지고 요즘 또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거지 모자 같은 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또 여름철이니까 휴가철에 좀 쓰기 좋은 이런 디자인 어떨까? 어떤가요? 예쁜가요? 이 모자 피부도 하얀색이어서 은영님한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모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만 원이에요. 제가 입은 옷은요, 위에는 노란색 체크 셔츠로 약간 포인트를 줬고, 밑에는 레트로 패션하면 생각나는 청인 청치마랑 머리에 핀을 하나 꼽았습니다. 저는 레트로한 패턴의 약간 이런 잠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입고 온 이런 와이드한 통 하이웨이스트 청바지에 벨트도 약간 레트로한 느낌으로 까만색 두꺼운 거 착용해봤고요. 포인트로 이런 핫핑크 완전 원색적인 컬러풀한 머리띠도 한번 해봤습니다. 짠!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뭔가 목걸이나 귀걸이 이런 주얼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어떤 거 생각하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편집자로 약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저도 약간 액세서리나 가방 같은 거 있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저 먼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 접시인가요? 이게 뭘까요? 일단 제가 네. 네. 바지. 어, 뭐죠? 저 처음에 바지인 줄 알았어요. 반바지. 이게 뭐 가벼운 걸로. 마음에 드세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요즘에 이런 모자가 필요했거든요. 또 청바지나 아니면 그냥 흰 티에 검은 바지 이런 거 입어도 포인트로 너무 예쁘게 잘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하셨어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무슨 티야? 써보도록 할게요. 오, 귀여워요. 괜찮나요? 네. 피부가 하얘서 더 잘 어울려요. 아! 무슨...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저는 저 되게 가볍거든요. 그래서 접시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저도 모자였네요. 아니에요. 저 솔직히 이거 갖고 소름 돋았거든요. 아, 승리랑 같은 모자를 골라가지고. 아, 어, 뭐야? 완전 마음에 드는데? 여기 안에는 또 초록색이에요. 제가 그것까지 신경 써가지고 골랐습니다. 수라님이 심플한 거 네. 좋아하셔가지고. 오, 맞아요. 그쵸?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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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야, 여기? 네. 여기 이렇게 초록색이 돼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볼까요? 고고! 떡볶이에 시초가 우선시대에 떡볶이랑 양념이랑
위해서 이걸 소스를 조금 더 넣어서 생각이 잘 먹겠습니다. 떡볶이에 뭐 들어있는 저 말해도 돼요? 네, 말해도 돼요. 떡볶이에 뭐 들어있는지 소개해주세요. 떡볶이에 일단 이런 쫀득쫀득한 쌀떡이 들어가있고요. 그리고 인국당면이랑 다른 사람 인살이랑 그리고 여기 너무너무이랑 들어가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괜찮네요. 맛있어요. 아, 이거 튀김도 먹었는데는 뭔가요? 어떻게 먹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같이 시킨 상추튀김이라는 건데 혹시 이 상추튀김이 튀김에 상추를 싸 먹는 건지 상추를 튀겨 먹는 건지 아세요? 모양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네, 상추튀김은 저희 이게 1975년에 광주에서 튀김을 판매하던 김찬신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요리라고 합니다. 이야기하기 전에는 비빔밥을 이야기해야 돼요. 비빔밥 밥이 차갑잖아요. 그래서 그 차가운 밥을 따뜻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먹기 위해서 볶아먹는 게 그런 형식으로 발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떡볶이를 먹고 남은 국물에 밥을 볶아먹는 게 일반적인 국밥이고 아니면 다른 각종 여러 요리 남은 소스나 건더기에 밥을 볶아먹는 것도 볶음밥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들어온 쇼핑도 해보고 맛있는 떡볶이도 먹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모던 팀보다 좀 더 가성비 있고 알차게 놀지 않았을까요? 모던 팀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있을까요? 뭐라고 있을까요? 자, 저희는 이제 성수동에 있는 나코라는 음식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던 한식집이라고 해가지고 찾아보러 갔어요.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희 얼른 가보시죠. 저희가
이제 남포에 들어와서 음식을 시켜봤는데 일단 저희 첫 번째로 시킨 거는 강된장 쌈밥이에요. 장은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된장은 된장에다가 건더기를 넣어서 끓인 쫄인 된장찌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된장은 쌈을 먹을 때 양념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쌈이 있고 쌈이랑 뭔지 알아볼까요? 제가 알아본 쌈은 안에 집에서 일을 하다가 밖에서 마트에 채소를 날로 먹는 것을 대박에서 유래를 배웠는데요. 쌈다는 것은 내부로부터 가리는 힘이 곧 외향적인 외계 문화에 대한 내향적인 내포 문화를 뜻하는 것으로 너무 전통 문화가 기조가 되어 온 것이라고 하네요. 신기한 앞으로 강된장의 유래와 쌈밥의 유래를 잘 알고 드시면 더 좋겠죠? 그럼 두 번째 메뉴를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두 번째 메뉴는 백철매 묵은지 말이라는 음식인데 묵은지에서 지를 뜻하는 단어가 김치의 고유어를 그래서 많이 삭힌김치를 묵은지라고 하고 이 음식 같은 경우에는 밥에다가 묵은지를 말아서 거기에 백철매를 올린 음식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솔직히 김치랑 회랑 안 어울릴 것 같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건 드셔보셔야 되는데 이 김치의 신맛과 회의 부드러운 맛이 딱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어요. 담백하게 찍어서 여기 된다고? 한식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조합? 남부로?